이렇게 지인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구 경부, 여기 보면은 노래가 너무 좋은데, 본인을 홍보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홍보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모시겠다고. 그죠? 그 기중에는 정말 유명한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묻혀진 좋은 노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중년의 신사분이신데요. 어우, 백설 마사님, 어서 오세요. 아, 그렇죠. 백장님, 반가운 분들 많이 계시죠. 백장님도 한번 오셔야 되는데, 그죠? 감히 저보러 오세요. 소리를 못하네요. 백장님도 한번 다시 뵐, 그날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초대 가수 분을 모셔볼 건데요. 이분 성함은 권태한님이세요. 권태한님이신데, 제가 이분하고 오늘, 저녁도 먹고, 과일도 먹고, 차도 한잔하고 했는데, 근데 정말,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중년 분들만 보면, 우리 클 때, 저 어릴 때 동네 오빠 같아, 이분도. 그래가지고, 노래가 대표곡이 이분이, 대표곡 타이틀곡이 부표예요. 여러분들 부표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은 이게 떠 있는 부표,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너그 곡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하니까 옛 여인에 대한 향수래요. 진짜 로맨티스인 것 같아요. 자, 두 말이 필요 없고, 네, 권태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자, 본인 소개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네, 본인 소개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양파 품바TV에 초대를 받아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금년 4월 달에 표라는 곡으로 처음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표 노래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헛말한 거 아니죠? 그죠? 동네 오빠 같잖아. 어떻게 보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 같아. 의사 선생님 가운 입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뭐, 양파 품바라는 타이틀로 실망을 하지만 오늘 가수분이 오신다 해갖고, 오늘 또 나는 이렇게 커플로 양장 바지 짧은 거 어려 보이려고 맞췄네. 그죠? 제가 부표라는 노래가 그 노래 제목이 참 특이해요. 선생님. 그죠? 부표. 바다에 가면은 부표가 없으면은 돌아오지를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것도 부표. 여러분들, 예, 이거 그렇죠. 이 부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예, 이게 제주도에서 제 친구가 이제 부표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더니 이 제주도 친구가 억지로 이걸 구해서 보내왔어요. 엄마야. 그 택배로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어머, 진짜 예. 노래도 따끈따끈하고 부표도 따끈따끈하네. 그러면은 선생님 부표라는 노래를 하실 때는 이거를 들고 하셔야 되나? 아, 진짜 노래 제목이 부표 이러니까 진짜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뭐 어쩌면은 막 우리나라 가요 중에 사랑에 대한 그 제목이 제일 많은데 딱뭐 길게 할 필요도 없이 딱두 글자, 그죠? 예. 좋습니다. 예. 아, 네. 여러분들, 야, 저고 뭐, 지금부터 우리 권태한 가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멀리서도 지금 제주도, LA, 미국, 이렇게 제가 팬이 한 다섯 명 있는데, 필리핀에 두명 있고, 아프리카에 한명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권태한 가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십시오. 선생님, 이거 들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도 선생님 타이틀곡인데,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기 뭐야 매니저님 수영 모자를 두 개 갖고 그죠? 어? 그래 하나는 저도 힌트를 주셨으면 해녀복을 해가지고 부표를 제가 들고 있을 건데 아, 맞죠? 아유 또 이렇게 해갖고 또 한번 웃고 또 아까 전에 가수분들이 키가 안 맞으면은 하시면서 조금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미스테이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또 이게 뭐고 옛 여인에 대한 향수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면 안 되잖아.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막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카던데. 아 근데 선생님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대요. 첫사랑 옛날 여인은 두 번 다시 보는 게 아니래요. 예, 그죠? 근데 선생님 뭐니까 마음에 품은 옛 여인을 얼마나 그리는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권태한 가수님의 부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표 자 갑니다. 자, 권태환님이 불러주시는 따끈따끈한 신곡 부표입니다. 내가 사랑은 부채도 당신 없고 그 사람 미워서 저도 당신을 변화 어쩌다 세월 뛰어보낸 목표가 였지만 이 순간 그리운 마음을 이라고 못한다. 난 그녀는 욕심이지만 다시 한번 볼 수 없는 이 나의 여인아 잊었다고 말하지 마.
아우 제가 감히 예. 네. 제가 감히 히트 예감입니다. 아, 진짜 막 감사합니다. 예. 네, 가슴에서 확 우러나는 그런 거로 막 진한 곰국 같은 그런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우 그러니까 이게 눈도 부리부리하신데 어떤 여자를 바라보면서 잊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러면 그 여자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꼭 히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애잔한 감정을 넣어서 이번에는